얼마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사실 아시잖아요. 어제 경험하셨죠? 용진 투어 때. 2024번 열차 타고 가요. 11시 3분에. 네. 11시 57분 나오는데요? 한 10분 나왔어요. 와, 대박. 이게 뭐 열차 사정상 바뀌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예요. 배차 간격은 30분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뭐 한국처럼 전광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약간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신나는 날 있죠, 사람마다. 나는 오늘이에요. 괜히 왜요? 신나? 저도 몰라, 오늘, 그냥 신나. 오늘 신나. 아니, 여러분들 주무시고 나니까 좀 컨디션이 좀 좋아졌네요. 노래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지 않는 날을 기다려. 오지 않는 날을 기다려. 괜찮아. 어이구, 사람 많이 변했다. 엄마. 자, 버스가 왔는지 확인하고 올게요. 왔습니다. 출발. 몰라카 6. 야. 그리고 내가 하고 있어. Thank you. 페이트. 여러분, 네. 우린 내립니다. 벌써 바이. 자, 버스 조심하시고요. 네. 여러분이 도착하신 이곳은 네덜란드 광장입니다. 들리시죠? 네덜란드 광장이에요. 아, 네덜란드 광장이야? 광장. 광장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크라이스트 철치고요. 네. 1753년에 지어졌고요. 네. 크라이스트 철치 몰라카라고 써져 있는 건 이제 네덜란드 식민지가 끝나고 이제 다음에 영국 식민지일 때 이제 영국에서 써 놓은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건물들이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네덜란드 식민 에 있을 때 네덜란드에서 직접 공수해온 붉은 벽돌로 지었습니다. 그 바로 뒤에 맞닿아 있는 게 스타더이스라고 네덜란드 식민지일 때 공관으로 사용했습니다. 네덜란드 말로 시청이라는 뜻이에요. 아, 시청이에요? 스타더이스. 그 이후에 박물관, 역사 박물관으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네. 찍으셨잖아요. 네. 여기도 I love 몰라카가 있는데 사진 한 장 찍고 밥 먹으러 바로. 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한번 사진 찍을게요. 자, 찍을게요. 하나.